성장님 주신 감사 예배에 원근 각처에서 정말 어리석을 많이 오셨는데 이 시간에는 두 분의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천 제2교회를 다니는 이광현 목사님, 울산 대안교회를 다니시는 배광식 목사님께서 아주 그 힘이 있는 교인사를 잘게 은혜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하 어떠한 사람이 경영하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임재에 계시는 성령님이 수목사님을 친히 격려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수목사님과 그냥 개인적인 사정에서는 그냥 형님 동생입니다. 오래 가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경성과 권위가 경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위만 있고 경성이 없으면 교만해 보입니다. 또 권위는 없는데 경성만 하면 비분해 보입니다. 하나의 그 사람이나 목사님이 경성과 권위가 경비된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성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경성과 권위가 겸비된 수목사님이 부총회장 되시고 총회장 되신 후에는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일치의 역사를 감당하신 분이 오늘 취임하시고 축하받으심을 진심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목회나 인간관계나 연습이나 소식과 열심과 대신이 아주 야일하십니다. 초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 그러나 뒷심이 많은 분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성사님 내보라고 몇몇이 해외에 잠깐 좀 다녀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쉬고 회복을 하게 성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성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셔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목회의 여정이 세대교회 쪽으로 되어지면요. 엄청난 바쁨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상황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거의 하루 이상이 몇 시간이요? 많은 것 제가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온 것은 초심, 열심, 뒷심이 여유하신 분이 목회하니까 세금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목사님이 부총회장 당선되어지고 축하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